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플래시 4G의 5M 프로 간략하게 리뷰하면서 고속 3D 프린터에서 다양한 노즐 사이즈 옵션이 꼭 필요할까? 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속 3D 프린터는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플래시 4G의 M5 프로 잘 나옵니다. 안착이 잘 돼서 고속으로도 잘 나왔네요. 트리마트가 잘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뽑은 거고요. 일단은 거미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하이퍼 PLA 사용했고요. 깨끗이 잘 나왔네요. 완제품의 배송 형태와 이렇게 두 개의 헤파 필터를 가진 챔버형 3D 프린터로서 가정에서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. 특히 한국어로 제공되는 메뉴는 초보 사용자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인데요. 고속 프린터 중에서 출력 중에 이 Z 옵셋이 조정되는 것은 이 프린터가 처음인 것 같아요. 플래시 4G의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 와이파이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고 내장 카메라로 출력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슬라이서가 다양한 세팅 값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고 아직은 좀 느립니다. 소프트웨어는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.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빠른 노즐 교체였는데요. 노즐 교체가 정말 편리합니다. 그래서 세 개의 다른 사이즈 노즐을 고속 3D 프린터에서 사용해 봤는데요. 근데 이 노즐을 교체를 할때 내가 0.4 노즐을 쓰다가 얘가 막혀가지고 다시 0.4로 바꾸는 노즐 교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노즐의 크기를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죠. 0.25 더 조밀하게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0.8로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교체를 하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0.4 4 노즐, 0.2 레이어로 뽑은 모아이고요. 그리고 얘도 똑같이 0.2 레이어로 출력한 모아입니다. 0.8 노즐로 바꾸고 레이어는 0.6으로 했습니다. 듬성듬성 지금 압출량이 불량한 게 보이죠?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세팅 값을 지금 바꿔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속도를 좀 늦췄어요. 그래야 압출량이 좀 따라갈 것 같아서. 보니까 이제 입술 부분 요런 데 보면 구멍이 좀 크죠?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구멍이 작게 나오기는 했으나 확실히 이게 고속 프린터이면서 굵은 노즐을 하면 압출량이 못 따라갑니다. 그럼 100보다 더 낮추면 사실 일반 프린터와 차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금 50으로 뽑아도 과연 이게 잘 나올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또 문제는 얘를 밝은 색으로 뽑으니까 더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. 보니까 요렇게 이제 리트랙션이 되는 부분이죠. 여기가 압출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. 그래서 아, 이 고속 프린터로 이렇게 두꺼운 노즐을 써서 빠르게 뽑을 필요가 있을까? 어차피 얘도 속도를 확 낮춰서 뽑는다면 이런 굵은 노즐에서는 일반 프린터나 고속 프린터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다라는 게 일단의 저의 1번 의견이고요. 그리고 0.25, 0.4 노즐 요거를 비교하기 전에 얘는 이제 SLA 방식으로 출력한 프린터입니다. 보면은 이 모델링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스파이더맨의 여기
다 있죠. 표현이 다 돼 있어서 사실 얘는 FDM으로 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작은 노즐에 0.1을 사용을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? 이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출력에서는 좀 난이도가 높은 아이로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근데 요 0.25를 쓰다가 진짜 제가 시꺼폈어요. 시꺼. 이게 좀 광이 나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반 실크 PLA를 사용을 했는데 오, 노즐이 막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우 이거 노즐 막히면 이거 골치 아픈데 싶어가지고 다시 그냥 다 하이퍼 PLA로 이제 바꿨고요. 둘 다 하이퍼 PLA로 해가지고 여기가 0.25 노즐에 0.1 레이어 그리고 얘가 0.4 노즐에 0.2 레이어로 출력을 한 겁니다. 지금 트리스포트를 사용을 했는데 얘가 좀 하다가 조금 서포터가 이상하게 붙기는 했지만 일단 둘 다 이제 출력물이 나왔죠. 나왔는데 보면 오히려 0.4에 0.2 레이어로 뽑은 게 더 마음에 듭니다. 얘가 이 보소기가 이 오돌도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. 일을 열심히 한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잦은 반복으로 인해 진동이 많이 생겼나 싶긴 하지만 노즐을 낮춰서 사용한 게 막 출력의 퀄리티가 우와 할 정도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. 충분히 그냥 0.4 일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0.4 노즐에 0.2 레이어를 뽑아도 이 정도면 저는 훌륭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확실히 이제 고속 익스트루더가 조금 힘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0.25로 노즐이 작아지면서 그래도 이제 뒤에서 미는 힘이 세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안 받쳐주니까 일반 양 실크 PLA를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얘는 이제 노즐이 막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작은 노즐 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아 얘를 하려면 하이퍼 PLA를 사용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냥 0.4에서 0.4 노즐을 교체한다. 그거는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고속 프린터에서 이 노즐을 막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까? 라는 거는 살짝 저는 퀘스천입니다. 고속 프린터하고 0.25 노즐 또는 0.8 노즐이랑 출력하기 좋은 형태의 어떤 출력물을 발견을 하면 또 모르죠. 그리고 플래시 포지에서 이 노즐들을 위한 전용 세팅값들, 가속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런 세팅값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준다면 더 사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를 꼭 써야 된다라고 추천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미 충분히 0.4 노즐로 뽑았을 때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.